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 이태근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효신입니다. 목사님 행복하세요? 아, 요즘 더워요. 아, 정말 덥죠. 네. 아니, 우리 학생들이 이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가장 많이 듣는 말 무엇일까요? 행복할까요? 아니, 뭐 네. 성적 올리라 그러고 열심히 공부하라 그러고 너는 맨날 놀기만 한다 그러고 테레비 본다 그러고 정답. 맞아요. 우리 아이들 정말 어릴 때부터 옆집에 집 마라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네. 참 어른으로서 미안한 감도 들고 이대로 좋은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버드 교육대학원생들은 그렇게 행복하다고 하네요. 근데 그 친구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네. 이런 말이라고요. 무슨 말이? 다 괜찮을 거다. 아우 감동이죠. 아 괜찮, 긍정적이네요. 그렇죠. 저희들 어릴 때 방학 때 매미 잡아도 아니고 고기 잡고 그랬는데 요즘은 무슨 매미를 잡아도 안 해요, 그죠? 그냥 도서관에 막 그냥 가고 막 학원 다니고 참 안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우리 정말 우리 모두가 특별히 뭐 우리 청소년들도 그렇지만 좀 더 행복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좀 더 멋지게 살 수 있는 그 방법들 저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화면을 통해서 주인공 먼저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화면 보여주세요. 교사와 학생, 그리고 부모와 자녀. 언제부턴가 이 관계 속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학생은 교사를 존경하지 않고 교사는 학생을 사랑하지 않으며 맞벌이에 지친 부모들은 자녀에게 무관심해지기 시작했다.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사라진 자아 존중감에서 찾고 있는 이가 있다. 바로 하버드대학교 교육대학원의 조세핀 김 교수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실 속 자존감이란 책을 통해 교육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교사와 부모들 그리고 아이들을 치유하는 조세핀 김 교수의 삶과 신앙 이야기를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서 만나본다. 네,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분이시죠? 아, 정말 멋있어요. 네, 아니, 네, 오늘 이 자리가 좀 위태로운데요. 네, 네. 하버드대학교 교육대학원의 조세핀 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아, 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정말 방송으로만 뵙고 네. 책으로만 뵀는데 이렇게 직접 만나보니까 더 아주 좋습니다. 아니, 스튜디오가 네. 그냥 환해집니다. 저는 오늘 물어볼 것도 많아요. 물어보세요. 네. 아, 뭐 한국에 들어오셔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다고 네.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 어떤 사역들을 하고 계신가요? 네, 이제 뭐 교회에서 우리 청소년 아이들 만나는 그런 일도 많고요. 또 이번에는 또 방송에서 참 많이 찾아주시네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예.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올해는 특히 이 책 때문에 두 번째 책을 펴냈는데요. 네. 특히 우리 교사분들 교육, 뭐 강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네요. 그 이번에 나온 책이 두 번째 책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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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네. 예쁘다. Self-esteem in the classroom. 네. 교실 속의 자존감. 아, 네. 목사님 발음이 좋으시네요. 아, 네, 미국에 사셨어요? 아니, 우리는 학교 다닐 때 Self-esteem 이런 말 많이 들어가지고. 네. 네, 그러셨죠. 에스틴 니드라는 걸 많이 들어가지고. 아, 사실 교실 그리고 자존감. 아, 이 대치되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뭔가가 있네요. 뭉클함이 있네요. 특별히 우리 교수님 그 하버드 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수업 네. 너무너무 인기 있다고 소문이 자자해요. 아, 그래요. 비결이 있으세요? 아, 그냥 다른 건 없고요. 그냥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이왕 배우는 거 그냥 좀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도록 예, 참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좀 힘들어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이렇게 수업하다 보면은 보여요, 눈에. 좀 누구는 좀 힘들어 보이고, 피곤해 보이고, 좀 인상이 어두운 학생들. 그러면 이제 그 학생들 찾아보고, 또 이메일로 항상 잘 지내는지, 이런 표정을 봤다. 그러면서 뭐 필요한 게 있는지 이제 체크하니까 네.
아무래도 좀 친근감 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요. 주로 어떤 과목 네. 가르치세요? 네, 지금은 사실 그 미래 학교 상담자들을 키워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아, 네. 너무 좋다. 네. 유학 가보고 싶네요. 되게 그 학생들이 다 나중에 선생 되는 사람들인가요? 현지 선생들인가요? 네, 뭐 현지 선생들도 있고 나중에 선생할 분들도 계시고 이제 대부분 상담자들이죠. 아, 네. 네. 그렇군요. 그 아까도 이제 책 잠깐 말씀드렸는데 교실 속 자존감, 이 자존감 안에 깊은 뜻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교수님이 주고 싶어 했던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네, 자존감이라는 게 사실 전 상담자로서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요. 참 아이들을 만나면서 정말 희한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어요. 가끔씩은 정말 그 집안 환경은 너무 안 좋고 진짜 부모님 백도 하나도 없고 굉장히 가난하고 뭐 생긴 것도 그렇게 잘생기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뭐 공부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떤 학생들은 참 환경은 안 좋은데 만나면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내고 네, 참 힘든 일들이 있어도 그냥 이렇게 오뚜기처럼 툭툭 네. 털고 아. 일어나고 다시 서서 또 한번 해보자. 예. 네. 근데 그 반면에 정말 이 배경도 너무 빵빵하게 있는 학생들 네. 부모님 백도 많고 환경도 좋고 심지어는 공부도 잘하고 달란트도 많은데 참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기 힘든 그런 아. 학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 차이점이 바로 이 자존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참 잡초같이 들풀같이 커야 된다는 말을 맞아요. 세상이 하도 험하니까 네. 온실에 크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사실 뭐 교수님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지만 그게 네. 우리 어른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네, 지금 이 시대 예. 또 그쵸? 교회의 모습이기도 네. 하고 그런 것 네. 같아요. 재밌는 게 부모님이나 교사의 자존감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배우죠. 네. 그래서 학습효과가 나는 겁니다. 이제.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이 특히 자존감이 낮으시면 아이들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말 아. 네, 교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모든 게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나는 우리 아들한테 하는 말이 야, 넌 절대 날 따라오지 마라. 날 비워줘. 아, 좋은 말씀을 하셔야죠. 아빠 같은 사람이 되어라. 내가 내 해야겠죠. 자신 봐도 좀 만족지 않아. 네. 아, 야, 만족지 않은데 이걸 애들한테 전수하면 안 되겠는데. 네. 거기 그 수업 한 명 안 비나요? 우리 목사님 보내주세요. 저 좀 초청해 주세요. 가서 네. 강의를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 부모님들이 재밌으신 게 내가 네. 하는 대로 하지 말고 네, 그냥 말로만 하라는 대로 해라 하시는데 네. 사실은 보고 배우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 보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굉장히 중요하죠. 네. 아, 오늘 정말 그 진행자이면서도 너무 기대되는 시간이에요. 아주 네. 오늘 저 사모님은 네. 열심히 배워야 돼요.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그럼요. 우리는 다 컸어요. 이제 갈 때 갔어요. 열심히 배워서 저 스스로도 좀 또 이 개척교회 사모로 살다 보니까 자존감이 많이 낮아질 때가 있어요. 좀 그렇죠. 끌어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이 시간이요. 뭐 개인, 가정뿐만 아니라 이 사회, 그리고 교회, 또 방황하는, 아파하는 많은 분들이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또 네. 참 저 아리따운 조세핀 김 교수님 어떤 분이신가 네. 지금 뭐 문의하고 난리 나셨어요. 네. 그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름하여 대담한 프로필. 네. 교수님의 뒷조사를 네.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뒷조사까지 뒷조사했어요. 좋은 화려한 경력을 제가. 그럼요. 교수님의 삶 가운데 어떤 스토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네. 저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조세핀 김. 한국 이름은 김명화. 아, 한국 이름도 이쁘세요. 네. 1975년 개척교회 목사의 딸로 태어난 조세핀 김은 8살에 부모님과 함께 미국 시카고로 이민을 가게 되는데요. 네. 설렘도 잠시 이내 소수민족의 서름을 온몸으로 느끼며 성장하게 됩니다. 다른 미국 친구들처럼 살고 싶어서 영어 공부에 매진해 이제 나는 미국 사람이다 싶던 어느 날 개척했던 교회를 잊지 못했던 아버지가 다시 한국으로 갈 것을 이야기하고 부모님을 따라 13살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가고 싶던 외국인 학교를 형편여려 갈 수 없자 그 어린 나이에 스스로 학비를 벌며 앞길을 개척하기에 이르는데요. 17살에는 고등학교 조기 졸업, 만 20살에는 대학 졸업, 와 22살에는 석사, 이후 버지니아 주립대에서 박사, 하버드 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박사 후 과정을 밟고 31살에 교수로 전격 임용되며 명실상부한 교육 전문가로서 입지를
굽히게 됩니다. 특히 2007년 미국 버지니아 공대에서 발생한 조승희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여러 언론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생에 허락하신 선물이었고 콜링의 순간에 응답했기 때문이라고 조세핀 킹 교수님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힘든 부분을 통해 무슨 이야기를 하실지 늘 귀 기울인다는 사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아름다운 조세핀 김 교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아유, 네. 감사합니다. 조기 졸업을 왜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저 같은 거 있는데 개척교회 네. 또 시카고에서 계셨다는 거. 맞아요. 어, 조기 졸업. 예, 네, 그런 거. 조기 졸업하셨어요? 아니요. 아니 우리 교수님의 스토리를 보니까 참 어떻게 보면 힘든 순간들도 많았어요. 개척교회 네, 아버님 목사님이셨네요. 네, 네, 너무 많았죠. 뭐 특히 돈이 왼수가 돼가지고 네, 신으셨겠어요. 참, 네, 저는 사실 하나님 원망도 많이 했어요. 왜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사랑을 하시는데 하나님 위해서 사시는데 왜 돈이 없을까?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 왜 축복을 안 해주실까? 정말 그 어린 마음에는 돈으로만 축복이 오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 저에게 필요한 그런 자극들을 그때 네. 이제 그 강인함과 모진 마음과 오띠 같은 네. 정신이 거기서 이제 자란 거예요. 이제 사실 네. 환경 좋으면은 네. 뭐 그렇게 네. 안 되죠. 사실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군가가 옆에서 좀 지지해주고 같이 네. 예, 그 시간을 보내주시면은 이게 좋은 경험으로 변할 수 있는 확률이 네. 높잖아요. 근데 네. 그런 분이 안 계셨다면 이제 트라우마로 남기는 거죠. 그렇죠. 예. 예, 남는 거죠. 그래요. 개척교회 자녀로 또 자라시다가 또 갑작스레 또 미국을 가셨어요. 네. 참 미국 생활도 사실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네, 사실 그때는 그 이민자 아이들이 몇 명 없었어요. 근데 그렇죠, 있는 옛날. 아이들을 네, 이제 네. 반에다 방치해 놓고 이제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예, ESL이라는 그런 네. 프로그램도 없었어요, 사실. 그 당시에 없었나요? 네, 그때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예, 그냥 뭐 말 필요 없는 미술 생활만 하다가 집에 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학교를 갔는데 처음에는 뭐 미국 학교 다닐만 하네. 그림만 그리고 뭐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첫 번째 그 성적표를 받은 거예요. 충격이었죠. 왜냐하면 거기에 영어는 F. 예, F가 영어는 몰랐지만 이 fantastic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았어요. Science도 F, 뭐 social studies F, 다 F가 나왔는데 이 미술 하나만 A를 주셨더라고요, 선생님이. 근데 그때 참 억울했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고 채점을 했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할 수 없었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 느낀 건 아이들은 뭔가 좀 잘못되면 자기 탓을 하거든요. 아, 내가 모자라서. 그래서 그때 느낀 건 아, 나는 진짜 이 큰 나라에서 이제 망했다. 나는 희망이 없는 아이다. 나는 이제 어쩌지 막. 실패했대. 네, 굉장히 8살 때였어요, 그때. 8살. 예, 그래서 굉장히 큰 좌절을 하고. 저도 그 미국서 이제 대학교에서 시험 보면 메일박스에 성적 들어오잖아요. 아, 이게 어때? 열면 그냥 이거 걱정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 나올까 봐. 네, 정말 큰 긴장. 아, 근데 어른도 그런데 그럼요. 아이 때 그 성적 보면 정말 상처 입겠어요. 아,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열심히 공부를 하셨잖아요. 네. 영어를. 그때 이제 시카고. 어떻게 그렇게 분발하셨나요? 어떻게 해야 돼? 네, 그거는 이제 시카고 얘기고요. 저희 부모님이 이제 공부 때문에 버지니아로 이사를 가셨는데 거긴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가보니까 모든 게 하얀 거예요. 백인. 백인들밖에 없는 거예요. 시카고는 그래도 한국 아이들도 있고 이제 조금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영어를 못해도 완전 백인 아이들밖에 없으니까 이제 저랑 저희 오빠만 동양 아이들인 거예요. 학교를 가면 맨날 너 어디서 왔니? 근데 참 사람이 질문을 해도 그런 소리 안 해요? 예. 근데 사람이 질문을 해도 어디서 왔니? 하고 굉장히 웃어주고 하면은 아 좋은 질문이구나 하는데 이렇게 위아래로 쳐다보는 거 아니? Where are you from? 하고 굉장히 기분 안 좋아요. 베트남에서 왔는데 전해지죠. 예. 근데 또 얘기를 해요.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그게 도대체 어디 있는 나라냐. 네, 니네 나라에는 아이스크림 있니?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무시를 하는 거예요. 저 화가 났죠. 이 한국 나라는 아시아에 있다. 몰라요. 다음 날 또 가면 또 물어봐요. Where are you from? 하면 그러면 또 얘기해주면 또 몰라요. 너는 일본 아이다. 중국 아이다.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개념 안에 저를 집어넣는. 그렇게 몰랐을 거예요. 그러네요. 네. 아니, 나보다 자꾸 뭐 캄보디아냐. 차이나. 어디서 왔느냐고 자꾸 말해서 야, 네. 너희는 구별도 못하냐. 나는 한국서 왔어. 네. 그러셨군요. 네. 그렇게 또 힘들었지만 그 어린 시절을 또 극복하시던 차에 다시 부모님이
또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셨어요. 네, 참 살다 보니까 이 소수민족은 굉장히 다수가 되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아, 나도 이제 미국 아이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노란 머리에 파란 눈에 나도 미국 소녀다. 이제 혼자서 굉장히 세뇌를 열심히 이제 한 다음에 미국 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에 정체성 혼란이 이제 굉장히 심하게 왔을 텐데 저희 아버지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한국으로 다시 갈 것이다. 그때 제 입술로 한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제 외면하고 산 거죠. 아픔으로 이제 다가왔으니까. 그래서 그때까지도 한국말을 좀 알고 계셨나요? 그때 한국어를 많이 잊어버렸었어요. 네. 그래서 나는 안 간다. 난 미국 사람이다. 여기가 나의 집이고 나는 절대로 안 간다 했는데 이제 만 13살이니까 부모님이 가시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오긴 왔는데 아 그때 느꼈어요. 이 속 마음과 사람이 변했을 때 이 겉모습과 이게 매치가 안 될 때 참 힘든 거구나. 근데 요즘 아이들이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세대 차이와 문화 차이가 많이 있는데 겉으로 봤을 땐 한국 사람인데 사실은 많이 달라졌거든요. 네, 한국 사람이 아니죠. 교수님도 다시 한국으로 와서 또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힘들었죠. 너는 뭐 바다를 너무 많이 먹어서 네 혀가 어떻게 됐다. 뭐 너는 한국 사람이 아니다. 한국어를 못하니까 뭐 이런. 한 번은 그 교회 오빠가 오셔가지고 배터리를 찾는데 이 배터리가 뭔가 하여튼 배터리. 굉장히 오랫동안 돼.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자꾸 영어라고 우기시는 거예요. 근데 왜 영어인데 모르냐. 영어는 알아야 되지 않냐. 근데 나중에 보니까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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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사실 그 한국 학교를 가기 위해서 과외도 했었어요. 이제 열심히 한국어를 배워야 되겠다 했는데 그 선생님이 한 2주 동안 가르치시더니 기권하고 가신 거예요. 얘는 안 되겠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외국인 학교를 다녀야 되겠는데 이게 또 없는 거예요. 진짜 비싸니까. 네, 개척교회 이제 하시면서 살고 먹는 것도 굉장히 힘든 그래요. 때였는데 이 학비라는 걸 따로 주신다는 게 그래서 이제 기도 부모님이랑 같이 하다가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영어라도 있으니까 그럼 아이들을 모아서 가르치자. 이제, 그래서 만 알바를 시작하셨군요. 네, 그래서 만 13살 때부터 이제 열심히 만 13살부터요. 네,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고 예, 참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실 학교까지 가는 게 2시간 걸렸어요. 그래서 집에 서울까지 오면 이제 4시간 왕복. 그러면 이제 그때 집에 못 가고 아이들 집에 찾아가면서 가르치고 아르바이트를 많이 뛸 때는 뭐 다섯 팀도 뛰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10번씩 만나는 거죠. 알바를 두 번씩 만나는. 예. 그러니까 되게 그렇게 뭐 알바를 대학교 때 시작하는 데겠는데 네. 중학교 때부터 하셨네요. 맞아요. 그래서 끝나고 이제 집에 오면 뭐 10시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녁 챙겨 먹고 이제 재공부를 시작하는 거죠. 저도 학생이니까. 예, 이제 그러면서 원망이 이제 점점 부모님에 대한 원망, 왜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희생하시는데 하나님은 돌보시지 않으실까 그런 원망, 왜 나의 콜링도 아닌데 아버지 이 목회 콜링 때문에 내가 이렇게 희생을 해야 되는지, 놀란다. 네, 아유, 이것도 원망. 아유, 성원님도 네, 자녀분들 생각나시죠? 아니 근데 그렇게 네. 생각 드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어려움이 있을 때 옆에서 누가 좀 응원해 주시는 분이 계시면 사실 그게 좋은 경험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저에게는 이제 부모님이셨어요. 특히 저희 어머님, 엄마께서 항상 그 저희 티네이저 때, 청소년 때 잘하는 거 있잖아요. 문 닫고 쾅 닫고 이제 가는 거. 근데 특히 엄마들은 아이가 아침에 밥을 안 먹고 가면 정말 속상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엄마가 일찍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에 하시고 밥을 차려 놓으시면 하고 이제 못 본 채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문 한번 쾅 닫아주고. 그러면 뭐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진짜 아프셨을까. 그리고 저는 특히 유전적으로 이 코피가 잘 나요. 그러니까 가끔씩은 이 쌍코피가 나서 그냥 콕콕 쑤셔놓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시는 아마 엄마 마음을 그냥 완전 긁고 나가는 거죠. 근데 그럴 때마다 제게 화를 안 내시고 뭐 너만 힘드냐 이렇게 따지시지 않으시고 늘 이렇게 항상 저희 어머니의 특징은 이 눈물이 많으세요. 항상 예, 사모님처럼 사모님처럼 예, 이렇게 눈물이 항상 글썽글썽 하시는데 저의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문 이렇게 쾅 닫기 전에 항상 해주시는 말씀이 지금은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지만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너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야, 그래서 그 말 한마디. 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지금 이 자리에서 열심히 인내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한번 해보자. 이제 이러시고 이제 그 말을 듣는 저는 또 문을 더 세게 꽝 닫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내 같은. 네, 근데 참 희한한 게 이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게 그 믿음의 말씀을 심어주시는데 어머니. 정말 마음에 그 씨앗이 자리 잡고 이제 알게 모르게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우리 조세핀 김 교수도 그 말씀에 이제 의지하는 거죠. 그렇죠. 의지하는 거. 아닌 것 같지만은 거기서 희망을 거는 거죠. 특히 다른 곳에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 한번 믿어보자. 네. 네. 그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희망의 그 사모님의 그 어머님의 그 격려로 그 힘든 사춘기를 또 극복하시고 또 대학에 들어가셔서 또 조기 졸업도 하시고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뭐 똑똑해서 이렇게 조기 졸업들을 한 게 아니라 아마 학비 때문에 제가 일찍 졸업을 해버린 것 같아요. 네, 고등학교도 그렇고 대학교도 그렇고 왜냐하면 1년 일찍 졸업한다는 게 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아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장학금 때문에. 타봤는데 왜 그러냐 돈이 없어서 장학금 맞아요. 네, 아 이제 안 되겠더라고요. 그럼요. 쉽게 해가지고 그거 괜찮은데요? 돈 안 내려니까 맞아요. 그게 된 게 없는 거예요. 네, 장학금 안 받으면 진짜 공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그 와중에 또 저희 엄마의 좀 특이하신 부분이 뭐였냐면 이 공부라는 건 진짜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다. 막 이런 식으로 늘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하기 싫다가도 내가 특별한 사람이 돼야지. 이 특권을 누려야지. 네. 그러면서 막 전철, 버스 타면은 이제 무조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딸한테는 안 하는 사람 안 하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또 하나님의 선물로 그 31살에 그 젊은 나이의 교수로 와, 그렇죠. 그것도 하버드에서 놀라운데요. 네. 그것도 하버드. 와, 그게 너무 들어가기도 힘든데. 너무 희한한 게 제가 그 13살 때부터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혼자서 그런 다짐을 했어요. 내가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어차피 하는 거 그럼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제 이제 뜻대로 이렇게 연구도 해보고 진짜 깨달음 일찍 오셨어요. 똑같은 걸 가르쳐도 아이들이 더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혼자 고민도 많이 하고 바로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 깨달아야 공부가 잘 되는 거예요. 누가 뭐 푸시하는 것 같아요. 정말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인내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요령도 생기고 그때 가르쳤던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너 해외에서 어느 물 먹고 왔니? 해외에서 어디에서 살다 왔니? 이렇게 오해받을 정도로 영어를 잘하게 됐고 그리고 저는 사실 만 16살 때 이제 처음으로 그 학원 강사가 됐어요. 16살에? 네. 학교에서 여기 한국에서요? 네, 한국에서요. 그래서 그때 너무 신기한 게 학원에 이제 첫날 저도 사실 떨리죠. 이제 16살이니까 도착을 했는데 의사분들, 막 변호사분들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저한테 영어 배우시려고. 그런 걸 보면서 야 희한하다. 참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단련을 시키시더니 이렇게 해주시고 또 사실은 요즘 그 많은 강연들과 또 몇천 명 앞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 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내성적이면 왜 사람들 이렇게 막 앞에 서는 거 싫어하고 그러는데 하나도 이렇게 떨림이 없다라는 거 생각해 볼 때마다 하나님 딸한테 주셨어요. 네, 어렸을 때부터 많이 가르치셨어요. 네, 나는 익스피리언스. 네, 그 아픔들이 필요했던 사람이구나. 그런 훈련들이 필요했던 사람이구나. 나 제 눈에는 안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고 나중에 너가 이게 꼭 필요해. 그래서 지금 너가 힘들지만 인내했을 때 정말 부족함 없이 해주신다는 그 야고보서 말씀이. 진짜예요. 왜 이렇게 가난한 거예요? 저도 그렇게 힘든데 아이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는 누가 더 힘들죠? 예, 부모의 마음은 찢어져요. 그때 항상 뭐라 그러셨냐면 지금은 너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렇죠. 어머니가 늘 기도하시고 얼마나 딸을 사랑했겠어요. 그럼요. 네. 그리고 함축된 말이지만은 그 한마디가 굉장히 위로가 되죠. 저도 딸이 문 쾅 닫기 직전에 얘기해야겠어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딸아. 뭐라고 얘기 안 하죠?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럼요. 네. 설거지하라 그러죠. 아, 너무 좀. 아니 오늘 교수님 해주시는 말씀이 참 아이들에게도 격려가 되겠지만 부모인 어른들인 우리에게도 다시 뒤돌아보는 회복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참 좋네요. 목사님. 오늘 교수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교수님의 인생의 이야기들을 좀 많이 나눠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준비했죠. 인생극장 신문 쉽다. 열 가지 질문을 드릴 거예요. 네. 질문에 맞춰서 OX, 때로 네. 이건 좀 애매하다. 그럼 세모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신문 10답입니다. 어릴 때 나는 곱게 자랐다. 네, 아주 빅 X예요. X. 난 활발한 성격이었다. 전혀 아니에요. 네. X예요. 유학 시절 아들 하나 키운 셈이다? 네, 오예요. 오, 그런 일이 있겠네. 부모님이 주신 물질적 재산이 많다. 네, 그것도 빅엑스. 빅엑스. 이 자리에 오도록 도움 주신 은사가 있다. 네. 좋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네. 바빠서 주일학교 봉사는 못했다. 엑스요. 네.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어렵지 않다. 사실 쉽죠. 네. 네. 조승희 사건 또 일어나지 말란 법 없다. 좋은 교사가 되는 10계명이 있다. 네. 교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보물이 있다. 네, 옵니다. 네. 사실 뭐 이 질문은 저희가 답을 알면서도 했는데 뭐 개척교회 정말 목사님의 자녀로 딸로 그 생활하면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딸도 설거지 하거든요.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네, 특히 이 주간에는 이제 아이를 가르치고 뭐 학교 왔다 갔다 4시간씩 하고 하니까 정말 시간 없고 진짜 몸이 많이 피곤했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막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 와서 질병들이 조금 이렇게 나타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때는 몰랐죠. 그냥 힘들다 이 정도. 근데 이제 목사님 딸이다 보니까 주말에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개척교회는요. 예. 예, 어떻게 보면 미니 사모로 역할을 해야 돼요. 네, 누가 찾아오시면 과외 깎아서 내드려야 되죠. 또 반주자가 못 왔다 그러면 반주해야 되는 거고 뭐 또 누구 교사가 못 왔다 그럼 또 자리 메꿔야 되는 거고 이런 일을 하면서 또 원망을 많이 했죠. 왜 내가 주간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 주말에라도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부모님 너무하셔도 이거 아동학대다 막 이러면서 아동노동 뭐 예, 하여튼 맨날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특히 그 주일학교 때 교사로 섬긴 게 저에게는 너무 특별한 정말 기억으로 남고 하나님께서 그 경험을 저도 잊어버리고 있었을 때 기억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처음 이제 상담자로 발을 디딜 때 자리가 났어요. 상담자 자리가 나서 이제 찾아갔죠. 왜냐하면 그때 사실 제가 남동생을 돌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저랑 10년 차이가 나는데 만 10살 때부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까지 다 이렇게 후원해준 그런 동생인데 돈이 많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그때도 이제 저희에게 돈을 보내주시는 그런 입장이 아니셔서 저도 학생이죠. 또 학생 길러내야 되죠. 먹어야 되죠 하니까. 또 체격이 장난이 아니에요. 100kg에 190이요 키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요. 많이 먹었죠, 한 번은 피자가 한 판이 왔는데 이 자르는 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 보낸 사람이. 저 남동생이 그냥 반으로 딱 접어서 자꾸 이런데 하여튼 먹여 살리느라 제가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자리를 이제 굉장히 하나님 저 이 상담자 자리가 꼭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이 생활 유지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갔는데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이 오신 거예요. 네, 저는 그때 막 시작하는 그런 참이었거든요. 아, 내가 될 리가 없겠다 하고 그래도 그냥 써낼 거 다 써내고 이제 인터뷰까지 하고 집에 왔어요. 근데 너무 시안하게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혹시 이력서에 쓰지 않은 아이들, 아동이나 청소년들이랑 같이 지냈던 그런 경력이 또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는데 다 쓴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다 써낸 것 같다.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가 딱 한 가지만 내게 나에게 더 얘기해 줄 수 있다면 이 자리를 너에게 주겠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요. 근데 생각해내야 되는데 막 그러고 있다가 그 주일학교 성경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와.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중요하지 않다라고 해서 쓰지를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선생님을 했었다. 아주 그걸 딱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기하자마자 빙고 그러시는 거야. You got it 막 이러면서. 네, 그래서 바로 제가 사실 그때 자격증도 없고 그 석사 공부 중인데 네, 제가 그 자리에 오르게 됐고 사실 다른 분들은 다 1년이 됐는데 이 승진이 없었어요. 근데 저만 자꾸 막 올라가는 걸 보면서 와 하나님께서는 제가 완전히 100% 기쁨으로는 하진 않았지만 내가 지켜야 할 자리를 열심히 지켰을 때는 주일학교 선생도 하세요. 정말 공짜가 없으시구나. 그러니까요. 그 성김을 잊지 않으신 거죠. 네. 가장 필요한 순간에 그냥 이 질문은 뭡니까? 부모님이 주신 물질적 재산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빅엑스 아마 최고의 가장 큰 빅엑스를 어떻게 목사님이셨습니까? 네. 네, 네. 저희 아버지는 특히 이렇게 가끔씩 뭐 필요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이렇게 아버지 저 이거 필요한데요, 그러면 왜 나한테 그러니? 그러세요. 와. 그 누구한테 그래요? 그러면서 가서 니네 아버지한테 아래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기도훈련은 뭐.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육신적인 너희 아비를 찾지 말고 나는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으니까 나를 찾지 말고 신앙적으로 정말 네 영적인 너의 아버지는 모든 걸 너를 위해서 해줄 수 있으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물질적인 건 안 주셨지만은 정신적인 재산은 많으셨어요. 아니 근데 전 궁금한 신앙적인. 게 교수님 그때 왜 나한테 얘기하니 그분에게 하래라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황당했죠. 황당하죠.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처음에 어린 마음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감사해요. 정말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사실 부모님 생각은 안 나요.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늘 보여주셨던 게 정말 필요가 있었을 때 기도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고 사실 그 동생이랑 살면서 이제 제가 공부를 제 박사학위를 동생 때문에 미뤘어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 나도 맞춰서 대학을 가고 나도 이제 박사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타이밍을 잘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천불이 모자란 거예요. 저희 남동생 이제 학비가. 천불 사실 지금은 아무것도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때는 굉장히 크게 이것 때문에 얘가 학교 못 가는 거 아닌가 막 그래서 혼자 기도하고 이제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한국에 부모님이 계신데 왜 내가 이러고 있지?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저 때문이었으면 아마 전화를 안 드렸을 텐데 동생 때문이니까 전화를 처음으로 드렸어요. 아버지 어떡하죠? 한 100만 원 정도가 부족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너무 쉽게 일단은 내 카드로 막자 하고 이렇게 주셨는데 그때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아버지께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저는 가끔씩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를 잊어버려요. 근데 사실 부모로서는 그런 말이 얼마나 서운해요. 지금까지 먹여놓고 정말 키워놨더니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그때 저에게 너무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정말 고맙구나. 너희 엄마랑 나는 너희가 우리를 찾기 전에 정말 너희 영적인 아버지를 찾길 바랬는데 너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니 너무 고맙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말씀드렸는데 화를 안 내시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참.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 특히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는 너희들에게 돈으로 유산은 못 남긴다. 너희가 알다시피 못 남기지만 정말 기도 계좌에 기도를 꽉꽉 채워놓을 테니 필요할 때마다 써라. 그거는 남들보다 우리처럼 부자인 데가 없다. 이러시면서 아버지도 참 공부하면서 힘들 때도 매일마다 전화해 주셔서 오늘 아침도 내가 너를 위해서 2시간 기도했다. 이러시면 정말 나중에 어른이 됐는데도 정말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 그 당시에는 그냥 돈만 안 주니까 섭섭해요. 기도보다 돈을 주세요. 맞아요. 그럴 때도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자녀 양육법이 이제 믿음으로 양육하신 거고 이제 특별한 양육법이시네요. 네. 그래도 여러 가지 또 원칙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거는 꼭 지켜라. 그럼요. 그럼 저희 집에서는 정말 이 예배 규칙. 예배 빠지면 저희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어렸을 때도 예배 시간 때 떠들면 아주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진짜. 굉장히
굉장히 예배에 대한 그 중요성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는 빠지면 안 돼요. 근데 된다. 요즘 전심을 다해 섬겨야 되는데 그렇죠. 이래 빠지고 저래 빠지니까 네. 아이들이 그래서 참 신앙생활. 부모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고등학교 때 많이 그 교회를 나가야 돼. 그래서 네. 교수님 그 예배 네.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었던 삶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굉장한 어떤 유익이 있었을 네, 것 같아요. 사실 그 동생이랑 지내면서 그 수요 예배, 특히 미국에서는 네. 수요 예배, 괴롭죠. 일요일 네. 그 오후 예배 이렇게 챙겨서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근데 저희는 그 규칙을 똑같이 부모님 하듯이 우리가 숙제를 내일 못 내는 미국 일이 미국 교회 다니셨을 텐데 그죠? 네. 미국 교회 수요일로 보는 데가 있어요? 예, 네, 미국은 네, 저희 살던 동네는 이제 있었어요? 찾아다니면서 네. 막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 숙제를 못 내는 한이 있어도 오늘 저녁 예배는 지켜야 돼요. 와, 이거 빙고예요. 너무 좋다. 네. 이거 엄마들이 부모님의... 꼭 들어야 돼. 네, 학생 엄마들이. 네. 부모님이 떨어져 계신데도 그 예배의 삶을 사셨네요. 그, 네. 그러니까 그게 참 특별한 것 같아요. 멀리 계셨지만 그 영향력이 대단하셨어요. 우리 교수님 또 이 자리에 오도록 도움 주신 은사님 계시더라고요. 아, 네. 네. 많이 계신데 특별한 분이 또 계셨어요. 그 사실 미국에서 이제 영어 한마디 못하고 막 F 잔뜩 받아서 이제 굉장히 낙심하고 또 동양아이라고 막 놀림당하고 막 이럴 때 굉장히 이제 좌절하고 나는 이제 망했다. 기회가 없는 아이다. 소망이 없다. 막 이러고 있을 때 저에게 참 은인으로 정말 천사처럼 다가오신 분이 계시는데 제 4학년 선생님이셨어요. 아, 예. 네, 이 제니 캡스라는 선생님이셨는데 이 선생님께서 그 크리스찬 학교에서 4학년에 담임을 하시고 저를 하여튼 매일마다 과외를 해주셨어요. 아, 네. 쉽지 않네. 이 영어 모르는 아이를 앉혀놓고 정말 저희 부모님한테 받은 그 작은 영안 사전을 가지고 뭐 그림 그리고 별의별 몸짓을 해가시면서 예, 이렇게 과외를 해주시고 다른 아이들이 놀러 나갈 때 휴식 시간 때 예, 그때 저를 앉혀놓고 이렇게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네, 저 사실 그 선생님 밑에서 한 6개월 만에 제가 영어를 와. 예. 지금 살아계신가요, 선생님? 네. 와. 아, 얼마나 네. 좋겠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시죠. 자랑스럽겠어요, 네. 그 선생님이. 사실 그 선생님이 너무 제 마음속에 이제 기억이 남아서 사실 그 선생님 밑에 6개월 만에 영어 배우고 그리고 굉장히 소극적인 아이에서 질문하시면 막 다 할 수 있다고 막 하는 그런 적극적인 아이가 됐어요. 그 선생님은 항상 이제 제 마음 속에 담고 있었는데 그 하버드에 도착하는 날 이제 부모님 하나님 생각나고 부모님 생각나고 이제 세 번째로 그 선생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내가 과연 이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선생님을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지 않았다면 내가 이 자리까지 왔을까? 계속 나는 못하는 아이야. 예, 그런 실망 때문에 못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도 그때 살아 계실까? 어떻게 생기셨을까 이제는 그래서 이제 미국에는 yellowpages.com이라고 예. 사람 찾는 그 사이트가 예. 있어요. 그래서 넣었어요. 이름, 성함이랑 또 참 선생님을 좋아할 때는 별의별 게 다 기억이 나잖아요. 뭐 향기, 선생님 미소, 뭐 그때 유행했던 80년도의 미국 그거는요. 그 귀걸이, 벨트, 신발 색깔이 다 매일마다 이렇게 바뀌면서 똑같았어요. 네. 그런 거. 근데 또 기억에 남았던 게 선생님 주소였어요. 예, 왜냐면 4학년 그래요? 끝나고 맨 마지막 날에 선생님 집에서 수영장 파티를 저희를 위해서 하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얼마나 좋았으면 제가 그 선생님의 주소까지 기억을 할 수 있었을까. 주소까지 넣었어요. 근데 탁 나오는 거예요. 와. 전화번호를 찾았어요. 그래서 막 전화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떨리더라고요. 그래도 네, 전화를 드렸는데 처음에는 뭐 헬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저 아시겠냐고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갑자기 조용해지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네, 조용히 이렇게 우시는 소리가 전화에 들리면서 Yes, I remember you. 너 기억한다. 그러시면서 도대체 25년 동안 넌 뭘 하고 지냈니?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고 선생님 바로 그 아이가 벙어리 같이 매일 선생님 수업에 앉아 있었던 그 아이가 선생님의 영향을 받고 내가 오늘날 선생님 같은 교사, 예, 네, 정말 교수, 교사, 선생님이 됐어요 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때 너무 궁금했어요. 선생님은 35년 동안 정말 그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아이의 인생을 바꿔놓는 그렇죠. 그게 진짜 참된 교사잖아요. 네, 내용을 누구에게 전달하는 건 사실 쉬워요. 아무나 할 수 있지만
그 아이가 이쪽으로 가고 있을 때 방향을 바꿔놓을 그렇죠. 수 있는 힘, 그리고 쓰러져 가고 있는 그 아이를 버텁 일어설 예, 세우는 아, 그런 힘. 예, 정말 사명감 없으면 못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사람 살리는 교사가 되셨습니까? 저에게도 좀 알려주세요. 저도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하고 이제 부탁을 드리니까 그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미국에는 사실 그 새벽 기도회가 별로 없잖아요, 목사님. 예. 예. 근데 이 미국 분이 혼자서 새벽 기도회를 하셨더라고요. 매일, 네, 매일. 역시 새벽 기도회. 와. 한국 분들만인 줄 알았는데, 아. 예, 이 미국 선생님이 4시 반에 매일 일어나셔서 아이들의 이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시고. 훌륭하십니다. 네, 특히 좀 집안이 어려운 아이들. 예, 정말 뭐 부모가 한 명 있는 아이들. 가난한 아이들 또 저같이 영어 못하는 아이들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바로 그 해에 바로 너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를 했다. 얼마나 제가 정말 못했으면 저를 위해서. 예.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이게 정말 교사구나. 하루 종일 학생들 살아. 생각하고 기도하고 마음에 교사. 두시고. 그래. 네, 정말 그게 요즘은 지식 전달하지만은 그렇게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이래서 진짜 내가 선생님이네. 이래서 내가 살았구나. 나를 살리는 교사 그게 비법이었구나. 네. 세웠을 때 그 열매가 너무 아름답고 그러니까 크네요. 그 교사 선생님의 그 사랑이죠, 그죠? 네. 사랑 아니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 사랑은 기도하는 힘에서 나왔고. 네. 네. 너무 중요한 게 이 결과라는 걸 바로 기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 안타깝잖아요. 투자를 하고 열심히 했는데 바로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선생님은 진짜 모르는 거예요. 몇십 년 후에 근데, 그 결과가. 네, 한국 사람 조급해가지고 빨리빨리 결과가 빨리빨리 나와요. 빨리빨리. 당장. 네. 아, 네. 저렇게 하셨을 때 네, 기도로 투자하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아마 자신도 모르셨을 거예요.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셨는지. 정말 감동이네요. 목사님 다음 질문 해주세요. 오늘 이제 주로 자존감 얘기인데 어떻게 그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가 좀. 어렵지 않다고요. 네. 네. 아 특히 부모님이나 우리 교사분들은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 사랑한다, 자랑스럽다, 너 있는 그대로가 좋다. 말로 표현을 안 하셔도 그냥 알겠지 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렇죠. 사실 아버님께서 아침 일찍 나가셔서 열심히 일하시고 집에 들어오시면 제 세대까지만 해도 나를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구나. 내가 더 열심히 해서 효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저런 모습을 볼 때 너는 무슨 생각하니 하면은 뭐 일하는 게 좋은가 보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랑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부모 아니면 선생하면 옛날까지만 해도 와 나보다 높으신 분 순종해야 되고 예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요즘 아이들은 사실 나와 1대1 관계가 없으면 그렇죠. Who are you 해요. 당신 누구신데 나한테 자꾸 이래라 저래랍니까. 그래서 정말 이 1대1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자존감이라는 건 누군가 나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또 인정해줄 때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근데 참 우리는 조건적인 사랑을 너무 많이 하고 있지 않나. 너 100점 받으면 좋은 딸. 그래요. 예, 너 이렇게 이렇게 하면 정말 최고 아들. 그렇게 안 했을 땐 너 내 아들 아니야 하고 막 잘라버리잖아요. 네. 근데 정말 하나님 사랑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무엇을 해도 덜도 아니고 더도 아니고 그냥 최고의 사랑을 이미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우리도 참 부모로서 교사로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죠. 우리는 이제 굉장히 쉽게 받아들이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적인 그 세큘러 마음들은
그런 거 아닌데. 네. 뭐 애들 뭐 어떻게 컨트롤하고 그래야 되는데 뭐 그런 생각에서 네. 많이 그 개념 차이가 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세상 사람, 네. 네. 근데 사실 세상 연구를 봐도 잔소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아이들이 더 말 안 듣는 거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간섭하시면 간섭하실수록 아이는 더 망가진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예. 네. 사실 좋은 학생들을 키워내고 있지 우리는 좋은 사람들을 키워내고 있는 건 그 아닌 것 같아요. 학생들이 요즘도 벌써 서울대학교 가서 뭐 어떻게 이제 입학하는 거 쫓아다니고 네. 수천 명 그러잖아요. 그런 것보다도 이제 이런 교육을 좀 받아가지고 네. 어떤 엄마가 베스트 맘인가 그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요새는 또 맞벌이들이 네. 많아서 정말 맞벌이 또 엄마들은 참 고민들도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 좀 격려 한 말씀 해주세요. 네. 팁 하나 주세요. 네. 사실 많이 찾아오세요. 이 맞벌이 특히 워킹 엄마들이요. 너무 죄책감이 많으시더라고요. 그쵸. 내가 아이에게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죄책감이 많으신데 저는 희망을 드리고 싶은 게 그 죄책감보다 예, 어쩔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죄책감을 좋은 쪽으로 예, 정말 롤 모델처럼 너희 엄마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죄책감을 돈으로 좀 예, 안 사셨으면 좋겠어요. 막 괜히 마음이 미안하니까 돈 조금 더 주고 최신 뭐 전화가 나오면 또 사주고 막 그러시잖아요. 아니면 게임 몇 시간 더 하게 해주고. 근데 이러다 보면 사실 아예 망가지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키실 건 지키시고 그리고 사랑의 표현을 돈으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거. 맞아요. 양보다 질인데, 네, 그죠? 짧은 맞습니다. 시간이지만 그럼요. 정말 진심으로 네. 전할 수 있다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조승희 사건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 없다. 네, 제가 흔히 그 느끼는 건데 조승희나 뭐 이번에도 또 사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분들 생각하면서 뭐 돌연변이 아니었나, 괴물 아니었나, 태어날 때부터 좀 이상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는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사회. 네, 그리고 참 부모님들과 세미나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 계세요. 우리 아이는 괜찮은데 누구누구 아이는 맞아. 아니면 나는 잘하고 있는데 누구누구 엄마는 꼭 들어야 돼. 막 이러시는데 사실 상담을 통해서 거의 매일마다 만날 수 있어요. 이 작은 조승희 같은 분들. 예,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예. 요새 정말 뭐 소아뿐만 아니라 청소년 우울증도 굉장히 네. 심각하잖아요. 네.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아이들이 네. 정말 그 선인장을 껴안고 사는 것처럼 네. 우울증을 껴안고 살잖아요. 네, 정말 그 선인장을 끼어안고 있을 때 참 아플 텐데 왜 그러니? 근데 이 학생들은 남을 해치진 않아도 자기 자신을 계속 아프게 하는 거예요. 너는 이것밖에 못돼. 아니면 너는 아예 하지도 마. 시도도 하지 마. 어차피 안 돼. 네가 해봤자 그렇지.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자꾸 깎아내리는데 상담자로서 특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우리에게 있는 가장 깊은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콜링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아멘. 예, 그래서 그런 거를 확실하게 믿으시고 예, 그 단계를 좀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교사 되는 뭐 방법이 있다고요? 네, 너무 많죠. 근데 진짜 부모님이랑 좀 비슷해요. 몇 가지 좀 받았어요. 네, 일단 그 반에 있는 아이들 한 명 한 명과 내가 이 아이를 아는지, 릴레이션십이 있는지, 관계가 있는지 예, 그리고 정말 비교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누구누구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아니면 모욕적인 말 이거 몇 번 가르쳐줬는데 왜 모르니 다 남들 다 하는 거 왜 너는 이렇게 안 되니 이런 거 사실 칭찬들도 굉장히 모욕적인 칭찬들이 많이 있어요. 참 너는 얼굴은 예쁜데 살만 좀 빼면 뭐 이런 거 굉장히 사실 칭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예, 뒤통수 때리는 그런 칭찬이거든요. 아니면은 참 너는 생긴 거는 괜찮은데 참 머리 하나만 좋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아예 말을 말지 네. 아니면 야 머리 그렇게 하니까 훨씬 낫다 아니 그럼 예전에는 얼마나 못 났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말로 상처 예, 정말이 말씀 생각 예, 하실 때 두 번 생각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참 공평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특히 교사로서는 네 정말 너는 예쁘니까 청소 안 해도 돼 뭐 이런 교사도 많잖아요. 네. 너 아파트에 살아 아니면 그냥 일반 집에서 살아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에게 더 잘해주고 이런 거는 사실 정말 그런 상처보다는 예, 깊은 상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예, 사실 그런 아픔을 당하는 거니까요. 맞아요. 네.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 교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보물이 있다. 아, 네. 참,
사실 그 책에 보면은 그 여러 명의 위대한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들이 있는데요. 그 로버트 프로스트 같은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교사가 아니다. 그냥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다. 아, 와, 진짜 멋있잖아요. 너무 네. 멋있네요. 소크라테스도 정말 내가 뭐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교사라는 게 정말 스스로 자기 방법을 찾아서 일어설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워주는 사람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인격적인 듭니다. 관계에 이르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 조세핀 킹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참 마지막 요게 궁금합니다. 우리 교수님의 내 삶의 노하우. 뭐 말씀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나 파워풀한 은혜의 삶을 살고 계신데요. 놓아 보겠습니다. 자신을 검토하라. 뭘 검토해야 되나? 사실 그 어떤 책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성공적인 사람을 자기 자신을 계속 이렇게 감시하듯이 한다. 근데 정말 자신을 검토하는 게 너무 특히 상담자로서 교사로서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왜 내가 이 학생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화가 나는지, 왜이 학생만 보면은 말투가 이렇게 변하는지, 왜 목소리가 이렇게 언성이 높아지는지. 자녀 중에도 그런 경우가 그런 있잖아요. 거죠. 네, 맞아요. 그러시군요. 근데 그건 사실 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나만의 문제거든요. 당연하죠. 그래서 내 자신을 검토를 하면서 내가 왜 그랬는지, 아, 나에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정말 힐링 안된 부분들이 있구나. 이런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구나. 그래서 매일마다 자신을 검토하는 게 중요하죠.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섯 가지 건강 챙기기? 정말 궁금한데요. 건강한 사람은 특히 여섯 가지 영역이 다 건강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뭐 영적인 부분, 도덕적인 부분, 또 사회적인 부분, 지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또 육신적인 부분. 이게 뭐 최고의 건강이 아니라 나만의 최선의 버전으로 사는 거죠. 근데 그 여섯 가지가 정말 건강한지, 내가 이 모든 영역을 매일마다 밥을 먹여줬는지, 정말 영적으로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잖아요. 말씀, 찬양 이렇게 하면서. 근데 육신적으로도 먹었는지, 건강하게 먹었는지, 운동을 했는지, 지적으로 먹었는지, 사회적으로도 먹었는지. 설교하시는 것 아니, 정말 삶의 균형이 필요하네요. 아니, 드세요. 은혜가 돼요. 많이 많이 드세요. 많이 골고루 드세요, 목사님. 챙기세요. 많이 드셔야 맞아요. 돼요. 균형 잡힌 삶, 정말 원합니다. 네. 세 번째, 내 삶의 노하우입니다. 와, 이건 뭘까요? 1, 2, 3? 1, 2, 3. 1, 2, 3인데요. 우리가 뭐를 하든지 저는 1, 2, 3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첫 번째는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 그두 번째는 무슨 일을 하든 남에게 유익한 일, 그리고 세 번째는 1, 2번을 하다 보니까 나에게도 참큰 유익과 또 기쁨이 있다라는 거, 보람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1, 2, 3. 1, 2, 3. 꼭 기억해야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다른 사람에게 유익, 그리고 내 삶도 행복하고 기쁜 그렇게 하다 거죠. 보니까 참 보람 얼마나 많이. 바른 생각을 가셨어요. 너무 좋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조세핀 김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참 좋은 메시지 많이 요즘 주시네요. 뭐 특별히 그 묵상적인 말씀이나 좋아하는 찬송가들 같으셨어요? 요즘 제가 그 32개월 된 꼬마를 키우고 있는데요. 와. 이 Jesus loves me, 예수 사랑하심은 그거를 한번 참 불러보세요. 아니요, 목사님. 아기가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만 줄여서. Jesus loves me. 네, 목사님 같이 해보시죠. 같이 해보세요. 네, 먼저. 아우, 나는 먼저. 시작. Jesus loves. 아, 너무 높아요, 목사님. 근데 그 찬양이 정말 나는 예수 약할 때 하나님 사랑하시기. 강하시고, 그리고 또 아이와 수화를 같이 배우고 있는데요. 또 수화로 막 같이 Jesus loves me, Jesus loves me 이렇게 하는데, 그게 재밌어요. 너무 내 마음에 와닿고, 그래, 부모로선 사실 제일 가장 내가 해줄 수 있는 게나 없이 살수 있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부모님처럼 내가 없어도 잘살수 있도록 하나님 계시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배운 거 가르쳐 주시고 아천사진 같은 영장 어디 따로 맞아요. 저도 열심히 기도 계좌를 예배는 꼭 막. 지켜라. 맞습니다. 그러네요. 우리 교수님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또 미국 들어가시죠? 말씀해 주세요. 저도 그 제네 캡 선생님처럼 정말 그 영향력 가지고 사람 인생을 바꿔놓는 그런 교사가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뭐 둘째 안 낳냐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세상의 아이들을 정말 가슴에 품고, 특히 우리 교사분들과 상담자들을 통해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터치하고 싶은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정말
정말 너무 감사하네요. 이렇게 훌륭하신 선생님 계셔서 앞으로 우리 미래가 밝아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수님 만나는 학생마들 다 변할 거 아니에요. 새로워질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또 새로워지고. 네. 네. 그 작은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쓰신 홀로운 분이 되셨네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나요? 네. 아 정말 마음 같아서 완벽한 사람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건 힘들 것 같고요. 그냥 늘 노력하는 사람. 네, 지금까지 노력하셨는데 네. 아, 더 노력하시겠다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되셨죠 오늘. 왜냐하면은 주위 사람들 너무 공부하고 막 엄마들이 그렇게 하고 또 뭐 우리가 학교 교육 한 게 안 좋잖아요. 그런데 네. 야 이걸 지금 어떻게 하면 되나. 네. 제가 오죽하면 우리 교회에다 대안학교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겠어요. 네. 아, 너무 속상해서.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훌륭하신 분이 있으니 나중에 이제 우리 학교 세우면 좀 오셔서 기도해 보세요. 선생님들을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이 교회 학교도 선생님들이 사명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선생님들에게 네. 세미나 하셔가지고 네. 정말 바른 보살상 같은 앞으로 한국에서도 좀 방학 때마다 자주 뵐 수 있는 기회가 모국이시니까 네. 좋겠어요. 지금 여기 있는 네. 사람들도 좀 많이 네.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말 예언하기는 우리 교수님께 수많은 학생들이 어느 날 전화해서 눈물 날 것 같다. 그러게요. 그쵸. 아우, 선생님 때 제가 이렇게 됐어요. 그쵸. 아, 눈물 날 것 같아요. 변화됐어요. 네. 그런 얼마나 그 소리 듣고 싶으세요. 네. 삶을 하실 걸 믿습니다. 참성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에서도 계속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 정말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목사님 네. 속이 왜 이렇게 후련하죠? 아주 막 치유가 희망을 보는 것 같아요. 희망을 보죠. 아, 왜냐하면 참 답답했는데 아 그래도 하나님이 저런 분들 숨겨놨구나. 그잖아요. 저런 분들이 계시구나. 희망을 보는 것 같아요. 네, 네. 교수님 그 삶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지금 우리가 각자 있는 그곳이 얼마나 귀한 곳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교수님 그 얘기하셨잖아요. 가장 깊은 상처로부터 하나님이 콜링하신다는 그 말씀 네. 아 다시 붙잡고 일어서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 개인 그 저 목자가 양을 관리하는 것처럼 개인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아, 그런 선생님들 정말 이상적인 선생님 그런 선생님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뭐 교사뿐만 아니라 네. 그런 목자들 그런 부모님들이 네. 이 사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많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함께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